한자 교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집면자 하겠습니다. 집면자. 집과 머리에 있는 거 있죠? 집면자. 갓골무는 그냥 집 모양이에요. 이게 갓골무입니다. 갓골무 집. 그리고 갓골무이고요. 이게. 근무는 좀더 지붕이 좀더 나와 있는 모습? 아니면 위로 치솟으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솟은 느낌?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뭐요 갓골문 요 모양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요것도 그대로 쓰고요. 약간 이렇게 곡선이 되면서 위로 좀 뾰족하게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도 쓰고요. 지붕이 좀 확실히 처마가 확실히 튀어나오게도 그리고요. 요게 진면자고요. 근문이고요. 주나라 때, 은나라 때 갓골문, 주나라 때 근문. 그다음에 전선은 어떻게 통일되었냐,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만 찍어주는. 여기서 좀 발전된 형태죠. 이거만 봐선 집 모양이 안 보이죠. 동그랗게 하고 집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 안에는 보호하다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다,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보호받는 곳, 집에서 보호받는 느낌. 느낌 아시겠죠? 보시면 집인 줄알수 있죠. 그래서 요 부스 들어간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집가짜겠죠. 요 들어간 거 제일 이 부스 한자로서 제일 유명한 게 요거겠죠. 집가짜. 근데 요거 보시면 이제 짐작하시죠? 요게 뭐예요? 돼지 시자잖아요. 요 친구가 돼지 시자. 집에서 돼지 키우는 모습이죠. 집에서 돼지 키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거는 이제 글자 보면 짐작하실 거예요. 코끼리 상자도 기억나세요? 코끼리 상자. 똑같죠? 요 몸통 부분 똑같죠? 위에 뭘까요? 코요. 코. 여기는 이렇게 상아. 그 다음에 몸통 이렇게. 이 몸통에 다리 몇 개죠? 세 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뒤까지 다리라는 거 아시겠죠? 다리 네 개여야 되니까. 여기는요. 약간 이렇게 꼬리. 약간 이렇게 꼬인 꼬리. 꼬리. 됐죠? 돼지는 머리만 다르죠. 머리만 다르죠. 코끼리 상자랑 거의 같고. 돼지는 머리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냥 머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요런 동물이죠. 요렇게도 그린 게 있어요. 돼지. 요렇게도 그리고 발네 개를 강조할 때는 요렇게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이제 이게 이 집가짜가 그래서 갓골문에서는 지금 보이나요? 갓골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느낌으로 있고 근문에 오면 이게 집 모양이 근문은 좀더 처마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개가 아니냐는 학설도 있어요. 이거 돼지냐 개냐? 개랑 거의 유사한데요. 거의 유사한데 발전돼 오면서 초기엔 혹시 뭐 개를 의미했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개를 키우는 모습. 근데 확실히 돼지로 규정되는 게 이제 근문에 오면 확실히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예, 몸뚱이가 통통해가지고 살이 잔뜩 오른 이런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문에 오면. 전선 어떻게 될까요? 전선은?
전서는 좀 글자가 좀 우아해요. 뭔가 우아해져요. 그럼 진짜 근데 딱 공식대로입니다. 전서는 직과자 이렇게 썼을 거고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다리와 꼬리를 동시에 처리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전서 직과자입니다. 직과자 아시겠죠? 예. 전서에 오면 이제 확실하게 집에서 돼지 키우는 모습. 돼지를 왜 강조했느냐? 뭐 이런 알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한데 뭐 1층에 돼지 키우고 제주도 같은 데서 보이는 풍습처럼 뭔가 1층에 돼지 키우고 또 실제로 그런 집들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찾을 수 있으니까. 1층, 1층이 돼지를 키우면서 위에서 살았던 그 집을 강조한 거 아니냐. 근데 개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개로 본 의견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근문부터는 돼지라는 게 확실하다. 개랑은 글자가 달라지죠. 개로 왔으면 개견자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개거든요. 이빨. 개 같으세요? 귀. 초기에는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은 발전할 때 요게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 글자는. 요렇게, 점 하나. 지금 이거죠? 개견자죠? 글자를 돌리면. 개견자로 발전하는데 돼지 시자랑은 다르게 발전해요. 그래서 확실히 어느 시점부터는 처음엔 혹시 개랑 혼용해 썼는지 몰라도 개를 의미했을지도 몰라도 돼지로 확실히 돼지로 인식하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직과자 할 때는 돼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또 개라고 해도 말은 돼요. 집에 예전에 개 키웠을 테니까. 개가 특이한 동물이죠. 인간의 정서를 읽고 반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늑대 이런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고 돼지를 강조했다. 봐야 되고 또뭐 있을까요? 이런 편안한 자 어떠세요? 이것도 집면 부수죠? 이건 봐도 딱 편안해 보이죠? 지난번 이거 여자 했죠? 이것도 글자가 각골문은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팔을 다소곳이 꼭 여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소곳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편안하게 있는 사람. 고개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문에 오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었죠. 전서에 오면. 그럼 요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요 글자가 여기 선 긋고 요렇게. 요걸 요런 식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연결이 안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이래요. 집 보호받고 있죠.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 편안한 앉자.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게 집순이 앉자. 집에 있어서 너무 편안한. 집에 있으면서 보호받으면서 너무 편안한 상태. 그 앉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집 밖은 위험해 하는 그런 상태. 지킬 숫자. 지킬 숫자는 이제 근문, 각골문을 잘 모르겠네요. 근문. 요렇게 생겼어요. 근문. 그리고 전선은 확실하게 이거죠. 근문이니까 이제 요렇게 나온 형태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똑같아요? 요게 뭐가 됐죠? 네. 마디천자죠. 마디천자.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손을 그린 거잖아요. 삼지창이. 사람 손에 이뭐 손목 단위건 한 마디 단위건 사람 손을 가지고 어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 손으로 어떤 그 길이를 재는 척도로 쓴 거죠. 그한 마디 촌차 한 3cm 되잖아요. 3.03cm 맞네요. 촌그 마디로 쓴다. 근데 그럴 때도 있고요. 한자에서 보면 이건요 꼭한 마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잡고 있는 손이기도 해요. 물건을 쥐고 있는 손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뭔가 헤아리는 척도로 쓸 때도 있고 물건을 쥐고 있다고 쓸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킬 숫자거든요. 지킬 숫자잖아요. 뭘 지키다, 지키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집에서
어떤 집에서 뭔가 지킨다. 그 보호받으면서 물건을 쥐고 있다. 요 느낌도 가능하고요. 집에서 보호받는 공간에서 물건을 꽉 쥐고 있는 절대 안 놓치겠다는 물건을 잘 지킨다는 모습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게 마디촌자니까 마디촌자라는 게 일종의 법도거든요. 정해진 법도. 어떤 집안을 법도대로 잘 지키고 다스린다. 그래서 지킬 숫자 할 때는 뭔가 물건을 지킨다는 의미, 물건을 쥐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다스릴 숫자로도 쓰거든요. 다스릴다 이럴 때는 법도대로 집안을 잘 경영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자로 재면서 집안을 잘 경영한다. 뭔지 알겠어요? 집안을 경영할 때는 인간관계를 재는 자니까 예, 그 뭐죠? 예, 혈구지도라고 하죠. 동양에서 혈구지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남을 헤아려서 내가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요거 가지고 헤아리는 것도 이것도 자로 재는 도거든요. 혈구지도가 나를 가지고 남을 재는 법도예요. 그래서 그 연결해 보시면 이것도 그런 역지사지 해가지고 집안 경영 잘하자. 그래서 잘 다스린다. 이렇게도 좀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부풀려서 풀어봤습니다만. 자, 지부자도 지가자 부수네요. 지부자는 이렇게 만약에 근문이라면 근문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뭐겠어요? 지금 집 구조도 이래요.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뭐죠? 기둥이고요. 기둥 이렇게. 그러면 집 지을 때 여기에 있는 게 종본이 그래요. 왼 위에 있는 들보를 밑에 있는 이 들보를 보통 대들보 그럽니다. 대들보 위에 종보. 요 가운데 하나 더 있으면 중보 그러거든요. 근데 제 중심이 집에다가 대들보 위에 또 종보 들보를 하나 올려놓은 형국. 그쵸? 이건 난익죠.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서로 오면 좀 우아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이제 기운이 위로 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하면은 어조사우 할 때는 말 하면서 말이 나와가지고 와이파이요. 와이파이가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 그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게 좀 글자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집 모양에서 온 겁니다. 지부자입니다. 지부자. 많이 했나요, 지금? 집가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집면자 요푸스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준비한 게 집택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부수, 이 부수에 있는 글자 중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만 가져온 거예요. 다는 못 해드리고 1800자 중에 부수별 한자 중에 좀 우리가 자주 쓰는 것만 제가 가져왔어요. 또 집가짜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문에 오면 근문도 거의 똑같아요. 각골문, 근문 다 이래요. 비슷해요. 집 모양만 살짝 바뀌고 근데 전서에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까요? 땅 위로 싹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땅 위로 싹이 올라온 모습. 그쵸? 땅 위로 싹이 올라온 모습. 그래서 올라와서 살짝 구부려진 모습. 올라와서 구부려진. 그래서 이걸 좀 다시 그릴게요. 제가 급하게 그래서 느낌이 조금 더 살려면 요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땅 위로 올라와서 잎이 이렇게 있는 모습. 여기는 뿌리고요. 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났죠. 싹이 나오면 집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되지 않아요? 싹이 나면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싹이 나는 걸잘 보호해 주는 그런 집. 그러니까 생명들이 낳고 자라는 걸잘 보호해 주는 그런 집. 그리고 싹이 날 때는 땅을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집으로 쓸 때는 무슨 집댁자잖아요. 싹이 날려면 뭔가 터져야 되죠. 터질 탁자로도 씁니다. 땅이 갈라져야 싹이 올라오니까 터질 탁자. 씨앗도 터져야 되고 그쵸? 땅도 열려야 되니까 터질 탁자. 공식대로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자가 별게 아니고. 이거는 뭔지 아시죠?
풍요로울 부자, 부자, 부자. 그렇죠? 부유하다, 풍요롭다, 부자. 뭘까요? 요게요.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글자에서도 다 이렇게 똑같은데. 집. 갓골문의 모습은 이랬어요. 뭘까요? 근문에 오면 이제 좀더 알아보기 쉽게. 쉬운가? 모르겠네. 하나, 둘 하고. 이거 중국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아요? 항아리? 예? 네? 이렇게 돼 있네. 항아리예요, 항아리. 지금 이 디자인 그대로 하려면. 그쵸, 뭔가 이런 식으로. 줄 구어져 있는 항아리.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아리가, 위에가 이렇게. 이 부분이 입구, 이 부분이 발전, 이렇게 해서 항아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 변한 겁니다. 항아리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복복자가요. 이것도 연관돼 있어요. 자, 이게 윗상자입니다. 선 위에 부분에서 복이, 축복이,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 윗상자, 하늘에서 축복이 이렇게 내려서 어디에 내려요? 지금 여기 이대로라면 이렇게 항아리에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항아리에 내가 감당할 만큼 복이 내리는 거예요.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뭐예요? 집에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집에. 항아리에 복이 가득 찼다. 그래서 부유하답니다. 항아리에 물건이 가득 찼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도 같이 갖고 얘기했겠죠. 옛날에 복복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낯선 게 중국에서 복이 내 쪽으로 오라고. 이게 복복자잖아요, 지금. 그러면 복이 이렇게 되면 밖으로 글자가 향하니까 내 쪽으로 오라고 요걸 뒤집어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좀 낯선 게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기도 어렵네. 이렇게 나요. 부적처럼 복이 나한테 들어오라고. 근데 복복자 원래 글자를 알면 이렇게 하면 항아리가 엎어져 있잖아요.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그려놓은 중국 그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보면. 제 눈에 이게 항아리로 보이니까 왜 항아리를 엎어놓는 거야? 이런 의문이 계속 나죠. 뭐 의도를 알면서도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집, 그 부유함 그런 집을 의미하게 되죠. 요것도 열매 실자. 이거 뭘까요? 이것도 집에. 이게 보통 보니까 이제 금문부터 발견되는데 집에 뭐가 있나? 이런 밭에다가 이런 조개. 이게 조개패거든요. 밭과 조개예요. 그러면 조개는요, 여기 옛날에 조개패, 패총 무덤 발견되고 그러죠. 옛날엔 이게 화폐거든요. 조개가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의미해요. 지금 제화제자도 지금 요거 조개패자 쓰는 거거든요. 화폐, 돈, 밭. 그럼 밭도 있고 돈도 있다. 이 집은 얼마나 그꽉차 있습니까? 결실을 많이 맺은 집이다 해서 열매실자로 써요. 결실의 의미입니다. 열매. 재물 실자로도 써요. 재물. 재물이자 열매. 열매로 발전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요게 밭전자가 이렇게 써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열매 과자랑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로도 또볼수 있죠. 열매. 열매 과자랑 통한다. 지금은 이게 전서가 어떻게 되느냐? 전서가 요렇게 전선 항상 이제 공식대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뚫을 관자랑 또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 뚫을 관자랑 이 열매 실자랑은 원래 다릅니다. 이건 그냥 뚫다는 의미가 강조됐는데 제화가 붙은 게 예전에 조개껍질들을 우리 화폐 뚫어 가지고 화폐처럼 보관해야 되니까 뚫어서 그 뭐죠? 우리 그막 상평통보니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끈으로 묶기 좋게. 그건 돈을 꿰고 있는 형상이고요. 이거랑은 다른데 전서에 오면 똑같아졌다.
전서에서는 글자를 되도록이면 비슷한 건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뚫을 관자랑은 다르다, 애초에. 이건 엄청 지워야 되네요. 근데 아까 지부자랑 비슷한 거 요거 하나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요거 지금 들보 똑같아요. 집이 들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죠? 집사자입니다.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발전했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죠. 집사자랑 지부자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밑에 땅을 파가지고 좀 반지하로 살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다. 거의 다 했는데 이 호랑이 인자, 호랑이 인자는 어떤 이게 호랑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애초에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한자가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 이건 아, 이 글자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죠? 화살시자예요. 화살시자. 여기 화살시자예요. 화살처럼 탁 터져 나가는 그 씨앗의 힘입니다. 이게 양목이거든요. 목 중에 갑목이잖아요. 인이 갑목이죠. 그렇죠? 묘가 을목이고 인은 갑목이거든요. 단단한 나무예요. 그 나무의 힘이 그 씨앗의 껍질을 깨고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축인묘에서는 지지에서는 인인데 그 천간에서는 갑이거든요. 갑도 뭐냐면 씨앗이 터져 나오는 힘이에요. 씨앗을 뚫고 탁 터지는 아까도 그 싹이 터지는 집덱자도 있었지만 싹이 나려면 씨앗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단단한 씨앗을 뚫고 나오는 힘이 그래서 그걸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갑목을 갑자나 인자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화살에서 왔고요. 이렇게 화살이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을 뚫고 나오는 화살. 다 화살처럼 씨앗을 깨고 나오더라. 큰 힘으로. 요게 갑골문입니다. 화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나라 때부터 이게 바로 간지로 쓰였단 말이에요. 간지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를 의미하게 됐죠. 그러니까 주나라에 오면 요걸 호랑이처럼 만들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호랑이처럼 되나? 요걸 선으로 두 개를 표시해가지고. 요렇게. 중간에 뭔가 이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살이 탁 이렇게 날아가는데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붙잡기 힘든 화살에 날아가는 모습을 상징한 거라면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도 돼요? 지금 호랑이 같지 않으세요? 여기 눈두개 그려놓으면? 다리. 이건 꼬리 부분이라면 억지로죠. 화살을 갖다가 호랑이처럼. 이 부분은 호랑이 무늬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점점 여기 눈을 그리고 이제 눈을 아예 이제 여기 자꾸 호랑이 머리처럼 그립니다. 요게 이제 호랑이 인자가 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전서에서 정리되기를 전서는 공식대로입니다. 딱.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결국 뭐냐면 씨앗을 뚫고 나오는 이 화살의 모습이 또 갖춰져 있어요. 비슷해졌죠, 결국. 갑골문에서 돌고 돌아 다시 갑골문 비슷해진 경우. 근데 호랑이의 힘. 그 뭐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그래서 호랑이 기운으로 보시면 돼요. 호랑이 기운으로 그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온다. 나무가. 그 부드러운 나무가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온다. 목만으로 안 돼요. 금기운을 빌려야죠. 그래서 금기운 빌려서 나와. 재밌죠. 목에다 호랑이가 지면 보통 주역에서 서방 자총룡 우백호잖아요. 서방 금기운이 호랑이로 상징되거든요. 그게 또 동방에 와가지고 이제 호랑이 인자가 되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잘숙자. 요거는 이제 제 뒤로 미뤄둔 게 너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건. 진짜 쉽습니다. 갑골문. 저 사람 있죠?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지금 사람. 이불 깔고 자고 있죠?
갖고 오면 금문도 이래요. 전세에 오면요, 여기를 좀더 간략화하고 전세에 오면 베개를 만들어 줍니다. 베개도 배고자야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베개, 이불, 사람. 누가 봐도 이건 잠잘 숙자죠. 그래서 잠잘 숙자 아니면 이제 별자리를 의미할 때는 별자리가 수 그럽니다. 태양이 잠자는 자리. 태양이 어디서 자냐? 달이 어디서 자냐? 해가지고 그 별숙자, 별자리 숫자로 씁니다. 이때는 잠잠 어디서 자냐라는 게 어디 머무냐죠. 어디 머무느냐. 달은 28일간 돌죠. 그럼 28수가 나오겠죠. 달이 28일간 날마다 관측되는 지적이 밤마다 달이 잠자는 자리겠죠. 그거 모아놓은 게 28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잘 숙, 거기 때는 수라고 하죠. 원래는 잠잘 숙자고요. 네. 숙박, 숙박한다고 하죠. 이제 글자 보시면 잠자는 사람 보이죠? 예. 준비한 거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자 교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